법무법인 태강, 무소불위, 젠틀한 외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무소불위라는 이 해시태그가 제일 그 제가 맡은 진태전이라는 역할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 같고요. 저는 뭐 이청아 씨의 남편 역할이고 또 민혁 씨의 친구 같은 선배. 그래서 굉장히 셋이 있을 때는 평범하고 뭐 재밌는 위트 있는 이런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진 돈과 권력에 너무 취해서 오히려 그 돈과 권력 위에 있다라고 착각할 정도의 그런 좀 강한 자의식, 지나친 자의식을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. 그래서 그런가요? 이동건 씨 스스로 캐릭터의 관람 포인트는 바로 나 진태전이야 라는 대사라고요? 네, 이 대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. 여러 번 나오는데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. 아 이거 어떡하지? 나 진태전이야.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반복되고 후반부로 가고 저도 이제 이 역할이나 작품에 빠져들면서 이 대사를 할 때 묘한 흥분과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오히려 나는 이 대사가 너무 좋다. 이게 나 같아. 이런 네, 표현입니다. 왔네요. 인생 대사가 왔어요. 지금 사실 이동건 씨 하면 이 안에 너 있다. 로 대표됐었는데 네. 이제 나 진태전이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. 네. 그리고 굉장히 연기적으로도 결이 다른 도전일 수밖에 없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네. 나 진태전이 한번 부탁드립니다. 나 진태전이야. 더 무서워요. 마지막에 그렇게 네. 웃으면서 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좋습니다. 보여드리고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네. 자아가 강한 맞습니다.